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전형적인 봄 날씨라 이제 벚꽃도 막 피고 그러네요. 여기 또 꽃처럼 화사한 우리 레드벨벳 작고 예쁜 아이죠. 우리 아이 너무 작은, 이게 진짜 이렇게 작은 분도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 천원 포트, 2천원 포트 그런 포트에 비하면 이 아이는 진짜 작아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 해줘 볼게요. 그리고 완전 왕초보 분갈이 하듯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저도 뭐 그닥 뭐 곳은 아니지만 또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분에다가 조금 큰 분에다가 분갈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밑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 깔망을 좀 깔아줘야 되겠죠. 너무 작지 않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맞춰서 잘라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왕마 사든지 중마 사든지 집에 있는 대로 그냥. 좀 크면은, 화분이 크면은 대마사가 좋겠지, 왕마사. 너무 작은 분들에는 보통 저는 이게 중립마사만 써요. 그냥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되고요. 좀 큰 분들은 이제 제가 저걸 난석을 많이 쓰거든요. 난석, 중간 난석. 그걸, 마사가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난석이 또 가볍기도 하고, 또 재활용 난석도 좀 모아놓은 거 있고 해서 그렇게 쓴답니다. 일단 마사 한 켠 밑에 배수층으로 깔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깊으니까, 얘들에 비해서, 이 아이에 비해서 깊으니까, 여기 봐. 저 배합토, 제가, 저는 그냥, 배합해서 파는 다육 배합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육이들은 거의 그냥 마사 20%에서 30%, 바깥에서 키우면 한 30%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실 거면 뭐 마사율을 낮춰주는 게 좋죠. 마사를 한 20%나 조금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10% 수준으로 마사를 90%, 상토를 10%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죠. 그럼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다육이 웃자라는 만큼 안 예쁜 게 또 없답니다.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 제가 언박싱 할 때 보니까. 여기 애기가 하나 달려 있네. 자구가. 이런 거 보면 형제한 느낌. 근데 이런 농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완전 상토 성분이죠. 농장에서는 얘들을 키워서 빨리 상품화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온 요런 작은 포트일수록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견디기가 힘들겠죠.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습한 여름이 곧 오잖아요. 금방 와요, 세월이. 쏜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얘들이 상토에 꽉 묶여 있잖아요. 보통 마사가 많이 섞인 흙에서는 얘들이 이렇게 흙 하면 잘 털어져요. 잘 털어지는데 상토가 이제 물도 안 주고 오랫동안 이 작은 화분에서 갇혀가지고, 완전 상토 성분이에요. 키워야 되니까, 농장에서는 키워야 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것도 키워서 또 수익이 나야 되고, 빨리 키워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집에 일단 오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또 습한 여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또 분갈이 해줘야 되죠. 이대로 놔두고 여름이 오고 여름에 또 얘들이 물 마르다고 또 물을 주고 이러면 위에 안에서 완전히 과습이 돼가지고 얘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완전히 이제 그대로 할까 했는데 너무 상처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조금만 털어주고 할게요. 얘들이 또, 요 밑에서 또 자구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요런 아이들도 약간은 넉넉한 분에, 자라는 애들은 약간 넉넉한 분에 심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작은 분에 제가, 분들이 보면, 여러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작아요, 분들이. 베란다에서는 또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화엽을 아래쪽으로 깨끗이 떼줘요. 이 와중에 여기 또 자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자구 떨어지면 또.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자구들이 떨어지면 속상하고 억울하죠. 털다 보니까 다 털게 되네요. 이 정도는 냅두고 할게요. 우리도 잔뿌리 있고. 제가 당근마켓에서 얘를 5개만은 새거 새화분을 누가 안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5개만은 주고 제가 미리 사놨었답니다. 득템한 기분으로. 그리고 요렇게 조금 성장을 해야 될 아이들은 상토 성분이 조금 더 있어도 괜찮아요. 여름에 완전히 습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관건이지만요. 또 여기 또 들어가니까 또 여기 또 어느 정도 또 얼굴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분에 맞춰서 식물들 심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분에 있다가 조금 큰 분에 가면은 거기 또 맞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위에 이런 작은 분들은 소립마사가 있으면 좀덜 거칠어 보이고 괜찮은데 그냥 중립마사로 제가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중립마사로 마무리. 또 상토가 많이 섞이지 않았으면 굳이 이렇게 마감마 사토를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다가 이제 마사가 많이 섞인 그 배합도에는 마감마사토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그냥 스프레이만 한번 쪽쪽 해주면 상토가 성분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요렇게 하나가 끝났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 아이 또 2022년 3월 달에 분갈이 했다고 이렇게 꽂아줘요. 여러 개다 보면 얘를 분갈이 언제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얘가 분갈이 언제 해줬을까 기억이 안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분갈이 하면 그냥 분갈이 날짜를 적어주고 있어요. 저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들은 이제 영양 성분도 다 손실이 됐을 거고 올해 이 안에서 딱 굳어 가지고 분갈이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집에 오면. 와, 이게 굉장히 이뻐요. 얼굴이 곱상하니. 호호다육면서 저렴이 좋아가지고 제가 얼른 데리고 왔죠. 또 주말 되면 또더 바빠요. 그래서 또 분갈이도 못 해주고 집안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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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이 아이는 자구가 하나도 안 달렸네요.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밑에 하엽 진 거 깨끗이 해줘야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하엽 제거해주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분에 심어진 상태에서는. 상처날 정도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속에 끼어 있는, 이런 하엽들에서 또, 벌레도 생기고, 병충해도 생기고 하니까, 분갈이 할 때 깨끗이 해주면 좋겠죠. 이 정도 상토는 그냥 붙여서 할게요. 이렇게 얼굴을 잡고요. 좀 키우다 보면 또 조금, 얘는 좀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은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고, 상토 성분이 좀 높아도 좀 밖에서 키우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통풍이 잘 되니까. 근데 실내에서 통풍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애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얼굴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고요. 마사가 요 안에까지 들어가도록. 그래야지 눌려주겠죠. 이 마사가 이쁘게도 하는 거지만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엉덩이 아래까지 흙이 들어가도록 다육이 심다 보면 식물 심듯이 속으로 쑥 들어가게 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왕초보 시절에 조금 들어가게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약간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심어라. 왜냐하면 통풍이 중요하니까. 이게 속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바람이 덜 통하겠죠.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이거 좀 큰 분에 심으니까 또 큰 분에 심는 대로 또 좀 커 보이죠? 또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두 개로 세트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요즘 같은 때는 3-4일에 한 번씩 한번 뭐 천물 주기를 하는데요. 여름에는 최소 한 1주일가량이나, 여름에는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겠지요. 자신이 없다면, 저는 여름 겨울 아무 때나 하지만요. 여기 가장자리로 한번 스프레이를 한번 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말고요. 그냥 흙이 살짝이 물이 들어갈 정도로만 물을 주고 두 번,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있다가 두 번째 물을 줄 때 좀 흠뻑 들어간다 싶게 뿌리들이 물을 그립게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 물 줄 때는 엉덩이를 이렇게 담궈서, 이만큼 담궈서 주는 저면관수로 뿌리가 흠뻑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도 입장이 지금 땅땅, 물을 많이 먹으면 얘들이 탱탱하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얘들이 보기에 주름이 살짝 갔다든가, 물이 먹고 싶은 증상이 있을 때는, 저면관수로, 알죠? 훅 담궈서,
물을 먹여주면 그 다음날 보면 정상적으로 애들이 뿌리가 물을 먹을 때는 얘들의 얼굴이 정말 탱탱해져요. 통통해져요. 그 정도 관리해 주시고 물을 못 먹는다 싶을 때는 진짜 뿌리를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못 먹는데 자꾸 물을 먹이면 얘들이 힘들겠죠. 억지로 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얘들이 물을 잘 흡수를 못해요. 물 먹여도 얼굴이 빵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왕초보 분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